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중국은 정말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정말로 많아요. 2018년 기준 14억 1,362만 5,238명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더 많겠죠. 등록이 안 된 인구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은 사람이 많을까요? 우선 20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중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인구는 곧 국가의 생산력이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엄청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에? 유럽도 농업국가였는데? 맞습니다. 유럽도 농업국가였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농사지을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의 농경지는 1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확보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인데 3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무려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지리 시간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면적일 때 쌀이 밀보다 3배 이상의 인구 부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쌀을 주로 생산했고 유럽은 밀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로 중국의 농경지는 강남 지방인데 삼국시대 때 오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강남 지역에서는 2모작과 3모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구를 더 많이 부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50년 때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역량이 커져. 사람이 많으면 일도 잘 처리하지. 이런 식으로 인구 증가를 정부에서 계속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9년에 중국 인구가 5억 4천만 명이었는데 2000년에 12억 9천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그래서 결국 2018년에 14억 인구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